튀김을 먹으면 양념이 튀김.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은하입니다. 혼식의 윤재욱입니다. 와,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식, 분식의 꽃은 또 튀김이잖아요. 네. 제가 또 튀김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늘 새우튀김을 만든다고 해서 아주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 기름을 최소화하고 대신에 이제 좀 있어 보이는 약간 친구들 왔을 때도 집에서 내가 튀김 해줄게. 근데 좀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봐주세요. 네. 전형적인 네. 진행 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징어 손질 좀 해볼게요. 네. 오징어 손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네. 일단 귀쪽 보통 튀김할 때는 잘 안 쓰니까 네. 잘라놓을게요. 그리고 네. 링 모양으로 썰어주도록 할게요. 두께는 한 0.5 정도? 이 정도 두께. 네. 너무 두꺼우면 잘 안 익으니까요. 네. 좀 이제 칼집을 살짝 넣어보면 이쪽에 얘는 깨끗한데 이제 새우 내장이 이렇게 실처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 이제 제거하시고 사용하시면 훨씬 이제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분을. 전분을 왜 이렇게 따로 새우에 묻히는 건가요? 튀기 못하고 새우가 들러붙게 좀 그런 방식으로 조리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분을 먼저 묻혀주시면 돼요. 준비한 튀김가루 넣어주시고요. 시중에 파는 튀김가루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상관없습니다. 튀김하실 때 네. 튀김 바삭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보통 맥주도 사용하시고 얼음물도 사용하시고 하는데 오늘은 네. 탄산수를 좀 이용해 볼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탄산만 들어간 탄산수고요. 네. 탄산수 없으면 그냥 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탄산수 부어주시면 보글보글하죠. 네. 기껏 탄산수 사용했는데 막 휘저으면 오히려 이제 네. 그 찰기가 생겨서 튀김이 딱딱해지거든요. 살살 눌러주시는 정도로. 어떤 느낌이냐면 좀 그 네. 쉐더 아이스크림 이런 거 이제 드시고 나면 네. 가에만 이렇게 살 녹잖아요. 네네. 그게 조금 많이 녹은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겼네요, 그 부분이. 네. 강요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강요한 느낌인데. 튀김가루를 하셔도 돼요. 근데 전분 굳이 네. 이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튀김가루에 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짜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 네. 전분은 간이 안 돼 있어서. 전분으로 한 건데 없으면 튀김가루로 대체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오늘 기름을 아주 조금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에그팬? 집에 이제 계란후라이 하기 위해서 만든 조그만 팬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작은 팬으로 하면 모양 잡기도 편하고 오늘 할 컨셉의 튀김에 잘 맞습니다. 바닥이 그냥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잠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네. 집에서는 기름 온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약불로 해서 좀 천천히 온도를 올리시는 게 요리하시기 편해요. 새우를 튀겨줄게요. 모양을 일단 잡고 이 상태에서 뒤집으면서 반씩 익혀줄 거예요. 새우가 어느 정도 익었다고 네. 이렇게 생각되시면 모양을 다시 한번 잡고요. 네. 아까 만들어주신 반죽을 약간 이렇게 기름 있는 부분에 뿌리듯이 모양을 조금 낼 수 있게 약간 기울여가지고 이 살짝 튀김을 그릇 모양처럼 살짝 만들 거거든요. 안에 떡볶이 담아 먹으면 맛있겠네요. 그 정도 그렇게 하세요. 아, 그래요? 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기름을 적게 쓰는 자. 네. 열심히 움직여라. 열심히. 떡볶이 위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부셔서 드셔도 되잖아요. 진짜 맛있죠. 이렇게 해서 밑에 이제 좀 노릇노릇해지면
건져서 기름을 뺄 거예요. 오. 이따. 오징어 너무 완성되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아까처럼 이제 튀김물을 또 조금씩 이렇게 뿌려볼게요. 네. 그냥 흩뿌리듯이 하시면서 공간을 좀 채워주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네. 튀김을 먹으면 안 돼요. 어? 튀김 네. 좋아하신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치만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살찌실까 봐. 어, 아니요. 그럼. 튀김을 먹으면 양념이 튀김. 주의하세요. 어디가 써먹지 못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모양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맞아요. 간장하고 이 비율은 네. 간장하고 식초하고 맛술을 뭐 4대 1대 1 이 정도 네. 비율로 섞어주시면 네. 네, 편하게 튀김장을 드실 수 있어요. 튀김에 하나씩 얹어 드시면 맛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담아서 뭐 1시간 정도 좀 놨다가 드시면 더 좋은데 네. 바로 뭐 그냥 드셔도 됩니다. 네. 멋내기용이죠. 네. 역시 위에다 좀 뿌려주시면 뭔가 좀 요리스럽게 약간 이탈리아 피자 이런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뭐 집에 있는 파슬리 가루나 치즈 가루 위에다 조금씩 뿌려주셔도 좋아요. 네. 너무 예뻐서 이렇게 부수기가 아까운데. 너무 바삭해. 되게 옆에 부분은 새우맛 과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네요. 오늘 정말 이렇게 초간단, 퀄리티 대박, 맛 대박, 환경도 생각하는 기름을 적게 쓰는 이런 맛있는 튀김 만들어 봤는데요. 채우비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